최근 일어난 인천 초등학교의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소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인이 조현병으로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조현병 환자의 관리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는데요.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어린 유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또 충격적인 건 또 그 옆집 뭐 이웃 언니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 인천 연수구의 한 그 공원에서 초등학생 유인을 해가지고 네. 이 초등학생 아이를 살해한 다음에 유기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이 인천 연수 경찰서에 따르면 이 살해자인 이 김모 양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우울증하고 또 조현병 네. 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흔히 정신 분열증이라고 말을 하죠. 네. 조현병에 지금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정신 분열증이라고 불렸던 이 병을 이제 조현병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정신 분열증이 이제 조현병으로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사건 이전으로 모든 상황을 좀 돌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피의자 가족들이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그 자녀를 좀 잘 관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도 자녀를 좀 잘 이렇게 추스렸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그 조현병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현병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와 네. 관련된 범죄들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된 이 정신질환자 수를 보면은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 네. 만에 한 13% 정도가 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기억하고 있는 작년 5월에 강남역에서 그렇죠.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예. 이제 조현병 사건으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과 이 강력 범죄의 연관성이 사실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네. 조현병이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역 화장실에서 네. 젊은 여성을 살해한 사건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범죄 상황을 그냥 물론 질병이기도 하지만 그냥 범죄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터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예. 조현병과 이 범죄 사실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 조현병 자체보다도 이 성격장애와 같은 문제로 범죄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네. 특별히 조현병 환자의 경우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 이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자를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네. 보면 격리를 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격리 조치를 하거나 편견을 갖는 것은 네. 오히려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 따르면 이 전체 범죄 중에 정신질환자 범죄가 0.3%에서 0.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현병의 문제가 분명히 또 범죄의 또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예방 차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조현병 환자의 이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어떤 예방 차원에서 또 이런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관리 차원에서 국가적인 간섭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정신적인 질병이나 어떤 범죄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성이 사실은 많이 상실되고 있다. 네. 전에는 뭐 이웃에 누가 사는지 또 그 친구네 집에 가서 형님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도 선뜻 그렇게 아는 척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런 상황들이 참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조치가 있다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 저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정말 아까 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낯선 사람하고도 편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렇죠. 교제를 하는 예. 그런 사회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또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을 우리 부모나 사회가 좀 잘 교육시켜주는 게 좀 필요한 예방 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성경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대강령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종과 횡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신앙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교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이기적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공동체성이 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렇죠. 따뜻한 배려와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시즌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어떤 범죄의 요인을 무조건 어떤 질병에서 찾고자 하는 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이 사회에 일어나는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사회적인 어떤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징계.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런 조현병 환자라든지 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해 정말 이 범죄의 심각성과 또 이 징계 대가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응징. 응징. 사회적인 응징과 돌봄. 돌봄. 네, 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근데 오늘날 너무 이런 범죄 문제를 너무 질병적인 차원에서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오히려 이 범죄 확산을 방치하는 그런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한 실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주인공인 존 내시라는 분은 실제 인물이죠. 이분도 사실 천재 수학자였는데 조현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꾸준한 치료를 받고 또 결국 병을 이겨내서 9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사실은 질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할 수도 있지만 또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또 주위의 공동체의 돌봄과 사랑과 그렇죠. 배려로 맞습니다. 그런 어떤 육체적, 질병적 한계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건전한 그리고 균형 잡힌 징계와 돌봄의 이런 균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런 여러 문제들을 좀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생활 문제 때문에 이런 환자가 있을지라도 잘 돌보지 못하는 문제.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마을 공동체나 또는 국가 또는 저는 교회에서 좀 이런 것들을 담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책임은 가정 안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 안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국가가 간섭을 하는 거는요 최후의 방책이고요. 가정이란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책임을 자꾸 국가나 뭐 학교나 다른 곳에 일단 그 우선적인 책임을 자꾸 떠미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가정이 붕괴되었고 그렇죠. 안정된 그리고 안전한 가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전한 가정, 또 건강한 가정이 안전한 사회와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책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꾸준히 훈련시켜주고 양육할 때 결국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책임은 가정과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정이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또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겠고 또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 가정이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